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이 지금 위압 의혹을 받고 있죠. 아시겠지만 이제 권익위 국장 죽음 관련해서 근데 이제 그 정 부위원장이 고인이 이제 이재명 대표 헬기 사건으로 매우 힘들어했다라고 말한 게 지금 논란입니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실이 입수한 권익위 회의록에 그렇게 적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 부위원장은 그 근거 결국 이재명 대표 헬기 사건으로 매우 힘들어했다 이렇게 본 근거로 사망 이틀 전에 이제 김 국장이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에게 이런 내용을 보냈다고 합니다. 교수님 내용 좋아요. 최근 저희가 실망을 드린 것 같아서 송구한 마음이다. 참 어렵네요. 이렇게 김 국장이 카톡을 보냈다는 거죠. 그러자 이제 이지문 이사장이 무엇보다 건강을 좀 잘 챙겨라 이렇게 답하니까 김 국장이 감사합니다. 하지만 심리적으로 힘드네요. 근데 여기에 이제 명확히 보면 이재명 대표 헬기 사건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 카톡 방에. 그런데 그 이 내용의 이제 칼럼은 어떤 내용이냐면 당시 이제 이재명 대표 헬기 사건과 관련해 당시 권익위가 의료진과 소방에만 행동강령 위반을 통보하고 이 대표에 대한 신고를 종결해 비난이 쏟아질 때였습니다. 문제는 국회의원 행동강령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유추한 것 같은데 글쎄 이건 앞으로 좀 논란이 될 것 같은데 하은기 부대변인 이거 어떻게 봐요?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이거 보도가 이미 8월 달부터 나와 있었는데 권익위 내부에서 뭐 이 사망한 김 국장이 전원위원회 관련해서 상급 지휘라인, 그러니까 고인의 상급 지휘라인에 있었던 이 정승윤 부위원장이랑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들이 많이 보도로 나왔습니다. 이 전원위기가 뭐였냐면은 결국 김건희 여사 명품백 관련이거든요. 김 국장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 많은 기자들이 가서 권익위 인사들한테 이렇게 익명 처리된, 이니셜 처리된 인터뷰 코멘트들을 많이 따서 보도가 됐었어요. 공공연하게 김건희 여사 명품백 관련해서 압력 때문에 힘들어했고 그게 지금 주요한 원인이라고 얘기가 돼 있고 지금 사람 사실 국민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서 자기랑 갈등이 빚었다고 보도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주 좀 인간의 탈수가 이럴 수 있나라는 생각이에요. 사람이 죽었는데 사실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유추를 해봐도 이재명 대표 헬기 때문에 권익위 인사가 힘들어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야당이 뭐 거기 가서 압력을 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거는 처음에 보자마자 좀 부하가 많이 치밀더라고요. 자 이제 반론 차원에서 좀 제기를 하자면 정부위원장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지금 이제 고인의 유서에도 이재명 대표 혈기 사건 없었다 이런 또 유력들이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 정부위원장이 이제 사퇴를 하게 된 배경이 언론들이 심적으로 힘들어했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이 대화를 갖고 조작한 것이고 나의 외압 때문만은 아니었다라는 주장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과 야당 의원들을 또 고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성현 부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게 그 파우치백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 심의에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전원 불기소라고 이미 결정이 났고 그때도 사실 법리적으로는 그게 처벌 조항이 없어가지고 처벌할 수 없는 사안이다라는 걸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다만 그 시점이 언제냐에 대한 부분이었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가지고 법리적인 문제는 그 심지어 그 파우치백을 조사하는 실무팀도 검찰에 이 부분은 뭐 특별히 그 소환조사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미 결론을 내렸던 부분이에요. 근데 법리적으로는 분명한데 이거와 관련한 결정 과정에서 뭐 언론에 집중이 되고 여론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심적 고통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예를 들어 다른 결론이 뭐가 있었을까 인권위에서 저는 그 생각도 한번은 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면 정성현 부위원장이 이것을 그 처벌 조항이 없는 거를 처벌 조항이 있는 것처럼 해서 진행을 했었어야 했나 하는 그 부분은 또 다른 문제라고 보여준다는 거죠. 이제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외압 행사한 적 없고 나 때문 아니고 뭐 김건희 여사 명품백은 이러저러하다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 뭐 유서에 있지도 않은 이재명 대표 헬기 사건을 넣는 이유는 진영 논리에 기대겠다는 거잖아요. 약간 이게 지금 좀 부적절하다는 얘기죠. 어떻게 봐요? 저는 좀 차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이제 이른바 국민권익위원회의
담당 국장이 고인이 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격정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방금 전에 한기 전 부대변인 설명대로 아니 이게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압박을 가했다는데 정확한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국장의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결정적인 압박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식의 반응을 했던 것인지 또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 헬기건도 같이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그건 또 어떤 뭐 전혀 아무런 영향도 없었던 것인지 같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그 업무에 대한 여러 뒤섞인 고민이 있었던 건지 우리가 좀 차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승윤 부위원장이 정말 심각할 정도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일지라도 그것이 이 고인이 된 국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똑같은 상황에 처했더라도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정말 책임이 있는 것이죠. 다만 저는 여기서 정치적으로 어떤 일을 너무 몰고 간다든지 해석을 해서 지난 전당대회 때는 어떤 이야기까지 나왔습니까? 일파만파 커지는 겁니다. 김건희 살인자. 그러니까 백 관련된 거니까. 그럼 이제 무슨 백만 나오면 이제는 김건희 여사, 살인자, 고인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럴수록 좀 제발 차분했으면 좋겠어요. 냉정하게 그게 정확하게 미친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승윤 부위원장이 사실은 이제 국감을 앞두고 이제 전격 사퇴를 해버려 가지고 야당에서는 이게 국감장에 안 나오려고 이제 꼼수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지금 어느 쪽이 진실인지는 여전히 약간 좀 미궁 속에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다면 정승훈 부위원장이 국감에 나와서 좀 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니었을까요? 책임을 통감한다면 그렇게 했겠죠. 예, 근데 지금은 빠져나갈 생각만 하는 거 아닌가 싶고 이번에 이런 그 내용이 알려지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헬기 사건으로 매우 힘들어했다. 그럼 뭐 헬기 사건으로 왜 힘들었는데? 반문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헬기 사건으로 힘들었을 이유는 이재명 대표 관련됐기 때문에 힘든 건데 결국은 힘들었을 거다라고 보는 건데 그 관련해서도 사실은 이 뭔가 암묵적인 이거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고 그건 결국은 그때도 본인이 외압을 행사했기 때문이다라는 걸 자인한 거나 다름없는 그런 식의 발언 이권이나 적권이나 다 그런 거죠. 외압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상식적으로 어떤 한 가지 사건만 가지고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나요? 그렇게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뭔가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지. 아니 그 권익위 국장 자리가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연봉도 꽤 많은 자리고 가족도 있고 그런 사람이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습니까? 그건 그 정도까지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여러 건과 상관된 그 외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은 이 정말로 본인이 상사로서 책임감을 느낀다 그러면 그분의 죽음에 어찌됐건 나도 책임이 있다. 그리고 관련해서 국회에서 뭐 원하면 내가 저기 대답해 줄 수 있는 거 다 하겠다. 내가 행동이 잘못된 게 있으면 나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나가야 사실은 정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댓글 읽어드리고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 사건만 가지고 힘들었겠나. 둘 다 정치적 문제랑 엮여 있으니 조사 자체가 힘든 거겠지.